때는 1998년 전 세계 남성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바로 불치병이라고만 여겨졌던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약물이 출시됐기 때문인데요. 이 파란색 알약은 출시 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0억 정 이상이 판매되며 블루 다이아몬드라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화이자가 처음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협심증 치료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사장될 뻔했다가 남성들의 발기력 향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확장된 혈관으로 피를 몰리게 하는 효과가 엉뚱하게 성기에 가서 나타나게 된 거죠. 연구진은 즉각 연구 방향을 바꾸었고 이렇게 시장의 판도를 바꾼 초대박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약사 언니에서는 이 비아그라, 그리고 비아그라와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시알리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의 장진석 원장이고요. 닥터곰의 비뇨의학이라는 채널에서도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아그라는 짧고 굵게, 시알리스는 금요일에 먹는 약, 이런 수식어들이 좀 따라다니더라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가 직관적으로 비아그라하고 시알리스를 표현한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비아그라는 강하고 효과 좋고 부작용이 조금 더 셀 수도 있고 대신에 지속시간은 좀 짧고 시알리스는 반면에 효과 좀 잔잔하고 오래 지속되는 반면에 부작용이 좀 적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 약들의 어떤 약동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복용 후에 혈중 플라즈마 레벨이 한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의 피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발현 시간이 빠르고 반감기가 좀 짧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약이 1시간 정도 전에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 급할 때 빨리 드셔야 돼도 30분 전에 드시는 정도까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반면에 시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4시간 정도 지나서 피크 레벨에 도달하기 때문에 좀 미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미리 복용을 하시고 반감기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지속시간이 한 18시간 또는 36시간까지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이 지속시간의 의미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속된다고 하면 흔히 잘못 생각하시는 게 36시간 내내 발기가 된 상태로 지속되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이 약은 어떤 성적인 흥분이 오고 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를 하고 사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발기는 다 풀려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재차 어떤 관계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효과가 비아그라는 한 6시간, 시알리스는 한 18시간에서 36시간 정도 걸린다. IIEF라고 하는 발기력을 보는 설문조사표가 있어요. 네. 22.1점, 20.6점이니까 네. 비아그라 효과가 조금 더 나은 걸로, 유의하게 나은 걸로 보고된 연구이긴 한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비아그라를 써도 전혀 반응이 없고 부작용만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반면에 시알리스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시알리스 복용 후에 뭐 두통이나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도 있고 효과와 부작용 둘 다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진짜 좀 있는 네. 편인가 봐요. 심지어는 어떤 약을 써도 효과가 네.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요? 발기라는 네네. 문제는 네. 성적인 욕구, 내 컨디션, 동반된 갖고 계신 질환, 뭐 파트너,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들여볼 때도 있어요. 아, 테스트를 네네. 스스로 해보시라는 아, 거죠. 네네. 비교를 스스로 해보시고 효과와 부작용을 판단하신 이후에 괜찮은 약을 정하신 다음에 한 가지 약을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좀 부작용은 좀 어떤가요? 좀 비슷한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지. 되게 공통적인 부작용들이 네네. 있습니다. 성기나 음부 쪽으로 혈류량이 증가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네. 안면부로 혈류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는 부작용이 두통, 그 다음에 안면 홍조, 코막힘, 어떤 경우에는 심계항진이라고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분들도 있고 현기증 같은 걸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개 안면 홍조나 두통이 비약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알리스 경우에는 근육통 같은 고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깨나 허리나 전신 근육통 같은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안면 홍조의 네. 비율이 조금 특히 높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네네. 한 어느 정도 비율로 좀 나타나는지. 안면 홍조, 두통, 네. 흉혈 이런 부작용을 네.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 네. 대개 10명 처방을 해드리면 네. 2명, 3명까지도 보고됩니다. 대개 두통, 코막힘, 뭐 안면 홍조 이런 부작용들은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많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시는 게 맞겠죠. 아, 그러면 좀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작용도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심각한 부작용도 있나요? 환자분께서 나이가 많으신 편이라든지 혈압, 뭐 고지혈, 뭐 당뇨 이런 게 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라든지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 약제들 중에 뭐 혈압 강화작용이 있는 질소화합물, 계통의 나이트로글리세린 네. 같은 약제를 쓰시는 분들은 절대로 병용을 금기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부작용 중에는 코막힘이 좀 심해서 오셨던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께서 수면무호흡증이 좀 원래도 있고 비만하신 편이고 이래서 수면무호흡증이 더 악화됐다고 심해져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복약을 중단하는 걸 권고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 둘 중에서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더 적은 거 처방해 주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아, 그럼요. 어떤 거를 좀 처방을 해 주시나요? 저는 그러면은 시알리스 계통을 쓰고 또는 그 SK에서 나온 엠빅스라고 하는 네. 아직 특허 만료가 안 된 약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회성으로 쓸 약을 좀 필요로 합니다 하시는 네. 분들께는 비아그라를 1차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용량을 무조건 저용량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네. 오래 복용을 하다 보면은 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대부분 네.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내성 생기는 네. 거 아니냐? 의존성 생기는 거 아니냐? 중독되는 거 아니냐? 중독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사실은 의존성이나 내성 같은 거는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약을 오래 쓰다 보면은 첫 번째 변수는 나이 같은 변수가 있잖아요. 40대 중반에 쓰기 시작해서 50대, 60대가 됐다. 네. 그러면 나이에 의해서 성기능이 감퇴되는 나이 네.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용량대로 잘 쓰셔야 돼요. 효과가 좀 덜한 것 같다 해서 중간에 이거를 자꾸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추후에 어떤 약효를 떨어뜨리는데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술을 드시고 약을 쓰시는 거 네. 술하고 사실 금기까지는 아닌데요. 그럼 약효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이 팻 다이어트 그러니까 고지방식이를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약을 쓰시게 되면은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효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약국에서 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제네릭 약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오리지널이랑 제네릭이랑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효과는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근래 한 5년 동안 오리지널 약을 처방해 본 일이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네네. 실험을 다 거치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원칙적으로는 효과와 부작용이 오리지널 약제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이.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제품을 쓰셔도 효과와 안전성에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오리지널 쓰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네, 나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직도. 네. 이게 1일 1회 원칙이긴 한데 이게 조금 효과가 떨어져서 좀 하나씩 더 먹어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용법대로 쓰시는 게 좋고요. 네. 10ml 썼다가 관계하려고 하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중간에 또 먹고 또 먹고 또는 시알리스를 쓰다가 두 개를 다른 종류의 약을 뭐 병용해서 쓴다든지 그런 거는 부작용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혹시 두 약 중에서 좀 환자분들이 더 만족도가 높거나 선호도가 높거나 하는 그런 약이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제 경우에는 두 가지 약을 아예 처음부터 오픈해서 다 써보실 수도 있고 네네. 하나씩 써보고 변경해서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본인이 원하는 걸로 찾아가시는데 시알리스 처방률이 요즘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시알리스는 꼭 오늘 드려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알리스 5mm짜리 용법이에요. 네. 그 일회성 용법은 비아그라는 50백, 시알리스 10mm, 20mm인데 그건 일회적인 관계 전에 먹는 용법이고 사실은 시알리스는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5mm짜리 초저용량을 매일 먹는 용법이거든요. 효과가 상당히 괜찮고요. 부작용이 낮습니다. 약값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요. 또 요즘은 이 약이 비대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허가를 받았어요. 배뇨장애약으로 쓰이거든요. 네네네. 물론 여성에서는 못 쓰이고 남성 배뇨장애 또는 전립선 비대증에 치료약제로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약 하나를 그 다음에 이 약 하나를 꾸준히 몇 달치씩 처방받아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그냥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발기부전 치료제를 운동능력 개선 목적, 시차 적응 목적, 고산병 적응을 위해서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 그거는 의학적으로 풀리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헬스나 무슨 운동을 할 때 자전거를 좀 더 잘 타기 위해서 이 약을 쓰거나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네. 발기부전 또는 발기력 저하라는 거는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무조건 꼭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약을 쓰는 거니까 이런 약을 쓰실 때는 효과와 함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선생님께 비뇨기과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적당한 약을 정하고 적당한 용량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